20년, 또 저를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저희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 축사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경기도 안양의 세종한교회에서 교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상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의 숲 우주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혜 우리 작가님,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너무 바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또 만들어서 전시회까지 하시는지 하는 걸 보면 정말 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지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혜 작가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면서 너 죽어라 죽어라 매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죽으세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널 사랑해. 세상은 하나님을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림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린 그림을 보시면서 정말 치유의 숲 우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네, 직접 나오셔서 잠깐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터치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이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또 자리에 초대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찬양 피아노 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인데요. 이 작사를 하신 스펙포드라는 분은 무디 목사님을 돕던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자녀들도 잃고 또 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잃는 극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고 또 작품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치유의 사역이 또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선생님은 저랑 정말 참 오래도록 알고 지낸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2018년 제주도에서 뷰티아 아트 행사를 하셨을 때 제주도까지 내려와 주셔서 같이 행사를 진행해 주셨고 제 그림에 또 지도도 많이 해주신 훌륭하신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교육과 서양화를 하는 남기희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숲 자체가 그냥 힐링인 듯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을 꾸며준 우리 김정혜 작가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가졌기에 우리
굉장히 작가, 이제 저는 작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원래 작가이기 전에 뷰티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이미 그림과 뷰티, 뭐 아트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두 갖춘 사람이 우리 김정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모아서 우리 김정혜 작가를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로 멋있는 작가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이제 감사드리면서 이 치유의 숲 이 전시를 통해서 김정혜 작가라는 김정혜 아이엠스타 대표라는 이 사람이 뭔가 하느님이 필요하셨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사랑하기에 이렇게 멋있는 본인을 펼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뷰티 참 오래도록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강은수 총재님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선 무대는 화려하고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저는 거의 일평생 사회복지 문화예술에 관계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김정혜 교수님과 본 행사 개최에 관계되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 국가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도 미술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치유의 숲 우주 미술 전시회 행사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오래도록 저를 국내외 대회에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큰 무대에 세우셔서 뷰티인으로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큰 자리도 많이 마련해 주신 분이시고요. 앞으로 우리 총재님이 또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늘 항상 건강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하명희 원장님의 피아노 연주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하명희 원장님은 선화예고 앞에서 30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오래도록 하신 훌륭하신 선생님이고요. 또 따님이 또 선화예고 앞에서 또 대를 이어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허달 목사님께 자 우리 오늘 참가비의 50%를 1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초면에 작가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허달 목사님에게 후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또 이렇게 장소에서 굉장히 귀한 작품을 또 감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가님의 활동이 앞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는 귀한 작품을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하명희 원장님의 축하 인사 잠깐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 센트럴파크 호텔 로비에서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 작품을 전시한다 그래서 어느 곳인가 인천을 안 와봐가지고요 몰랐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치유의 숲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나쁜 귀는 다 하느님과 함께 보내버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희 작가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단비 같은 소나기였지만 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공기와 또 이렇게 그 향기 나는 그 치유의 숲에 온 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놀랐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사랑이라 합니다. 이렇게 치유에서 우주를 이때 초대해 준 김정희 작가하고는 같은 제가 만든 삶과 예술 포럼이 되는 모임에 같이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더니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 가수도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 또 한국의 최고 대표 스타서부터 사진작가 또 디자이너 의상 헤어에서 정치 외교 다양한 분들에게 200명하고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준 김정희 작가가 세계적인 스타 작가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소중한 장소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와서 또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그 내면의 깊이가 굉장히 느껴지는 이런 작업들을 또 그동안 아주 꾸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서 작품을 보면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확실하게 오늘 느꼈습니다. 좋은 성과가 또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세상 누구야 세상